작품 안 하고 저가 막 시장에 갖다 팔아도 부자 되겠어요. 참말이네. 그러게요. 대체 이 매니큐어들로 어떻게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글씨 두꺼워서 이 한 번 안 칠해본 사람은 매력을 못 느껴요. 요 펄에 매력이 빠지면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. 야, 매니큐어에 중독된 아저씨 한 번 들면 몇 시간이고 작업은 계속된다. 저거는 물감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. 일단 바탕색을 그리고 나면 진짜 많이 들어요. 그 다음 작업은 아 말려요. 들어야죠. 말리? 말려야죠. 그래 좀 빨리 마르거든요. 다 마르고 나면 본격적으로 디테일한 그림들을 그려나가는데 우와. 그렇게 반나절의 작업 끝에 자 완성이 잘 됐습니다. 일곱 개의 매니큐어만으로 마음까지 와. 평온해지는 아름다운 풍경화가 탄생했네요. 작품 하나 완성할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 좋죠. 이게 우리 저 나락농사 지은 만큼 기분이 뿌듯하고 좋습니다. 그렇게 땀 흘려 농사 짓듯 그림을 그려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다 돼간다는데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겨울에 농한기가 오잖아요. 그래서 뭐 색다른 뭐 아이템이 없는가. 그림 공부는커녕 평생을 흙만 만지며 살아온 아저씨. 그러던 날 겨울에 고려 불화 그 미술책을 한번 봤는데 상당히 화려하고 또 밝고 그 상당히 제 마음을 받았더라고요. 그쵸. 처음엔 책을 보고 밑그림만 따라 그렸다는 아저씨. 그러던 중 근데 우연히 저 뭡니까 그 도로가에 그 매니큐어 그 파는 데가 있더라고. 그렇게 매니큐어는 운명처럼 다가왔다. 이거 목감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색상이 나오고 그렇죠. 그때부터 매니큐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아저씨는 해가 지거나 말거나 작품 활동에 여념이 없다. 농사는 언제 지어요 아버님? 농사는 낮에 짬짬이 하면 돼요. 원래 하지만 노상 매니큐어만 보태고 그림을 짬짬이 걱정스러워. 야야 마 밤이 깊었다 자자. 그만하다 그리 엎어지게 그리 답답하셔가지고 밤이 깊어 밤이 주나 농사야 바로 묵지. 매니큐어를 둘러싼 55 아들과 팔순 노모의 신랑이 기어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림을 그리던 아들은 이내 매니큐어 몇 개를 골라 들고 어머니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. 죄송한데 매니큐어 하나 발라 드릴게요. 한번 봅시다. 아이고 내가 이거 늙어가 이거 말아 봅시다. 마. 이거 안 발라. 한번 봅시다. 조금만 발라라. 아, 좀, 아예 싫어하진 않으시네요. 네. 조금만 발라라. 평생 손 돕치장 같은 건 모르고 살아온 노모의 손에 정성스레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아들. 색깔 참 좋네요. 잘했어, 잘했어. 곱다 고와 지금 참 바르기 싫지만 바릴만 하네. 곱다 미덕되게 대판났다. 기분 좋은데 아 이래서 다들 네일아트 네일아트 하나 발음은 고와요. 매니큐어는 손톱뿐 아니라 기분까지 환하게 만들어. 다음날 아침부터 분주한 아저씨 소 키우는 농부는 늘 자신보다 소가 먼저. 아저씨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. 그런데 응? 바가지도 그리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. 매니큐어 그림은 어느덧 아저씨의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. 우리 새도 있고 사납게 생긴 두 부대도 있고 매니큐어 침 몇 번의 귀여운 소통으로 어머 멋있어요. 그뿐이야. 매니큐어는 힘든 농사일에 지친 아저씨를 달래주는 활력소가 돼준다. 사네 예. 일하는 바쁜데 내요 허미 나도 그림 하나 그려. 찾아오는데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노릇. 허미의 꽃이 피고. 오래가요 매니큐어를 하면. 아이고 이쁘지. 우리 마을에 이 조카가 이렇게 이쁘 기술 좋은 줄 몰랐어. 볼 때마다 기분도 좋고요. 맞아요. 한 명의 팬을 위해서 예술혼을 불태우는 아저씨. 그림 그리랴 농사 지으랴. 아이고 바쁘다 바빠. 이번엔 또 농약 사러 나온 김. 고맙습니다. 무슨 믿을만 하게. 본격적인 농사철 준비에 요즘 더 바쁘다는 아저씨. 근데 그 바쁜 걸음이 멈춰선 곳. 왕이? 여긴 어딘데요? 어딜까요? 평소에 가고 죽기는 가고 죽.